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기계, 한 25년 세월이 흐른 기계예요. 도요타 재봉틀에서 판매되었던 그레이스 500이라는 건데, 이 기계는 대만에서 생산된 맞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타이완에서 생산된 기계. 근데 워낙 오래된 기계라서 부품이 그렇게 호환이 잘 되지 않았던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첫째 고장 세종시 도담동 보듬로에서 보내주셨는데, 이 플라스틱 검정색 플라스틱으로 돼서 노루바로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안에가 잘라져서 생겼을 때가 스틸로 된 부품을 마침 똑같은 기계가 있어서 갈아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노루발이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장 났던 부분이, 이게는 전혀 사용을 못 하셨던 기계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북실을 감는다고 할 때 북실 감기 장치가 이렇게 돼 있죠. 우측으로 밀었을 때 회전이 되는데 너무 오래돼서 고착이 돼서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만은 회전이 되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이거 분해해서 북실 감기 장치를 살려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커버로 되는 거, 발송할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구입해서 사용을 제대로 못 하셨던 기계로 보여지는 기계입니다. 전체 내부 지금은 제대로 수리가 돼서 깔끔합니다. 이런 기계들은 참 정말로 그 수리를 받기가 애매해요. 뭐 이렇게 전면 사진만 보고 제가 기계 수리 비용을 책정하는데, 노루발 올림 장치가 부러졌는데 제가 못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수리 왕복 택배 포함해서 수리 비용을 책정한 그 금액을 지키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북실 감은 거를 또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북토리 끼웠죠. 그 다음에 위에 실을 끼우겠습니다. 위에 실은 신실로 해야 이 재봉기가 보여요. 발송할 때는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서 총 새롭게 조립을 하는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자 위에 실을 끼우는 거죠. 아주 애매합니다. 이렇게 홈 속에 넣고 좌측으로 돌려서 그대로 올라와서 요 실체기 있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실체기 요 부분을 끼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하나 둘 손으로 당겨 봐서 제가 보내드릴 때는 위실을 끼운 상태에서 옷감과 함께 옷감을 끼워내서 보내드리는데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실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다 뽑아가지고 제대로 끼지도 못하고 또 이제 서너 차례 뭐 북집에서 북실에서 자꾸 옮기면 기계가 점점 가마가 틀어지면서 고장이 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기계들을 받으시면서 사진을 찍어 놓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미싱을 오래 쓰셨다 하더라도 이거 뭐 바늘에도 실이 앞에서 뒤로 바늘에 실을 끼워줍니다.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바쁘신 가운데서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요.
아, 이렇게 넘버 5가 이제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도끼를 덮고 꼽아서 바늘을 꼽아주죠. 그다음에 페달을 밟아서 바느질을 됩니다. 요게 이제 1, 2, 3, 4 땀수라고 해서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데, 요거는 후진 보트입니다. 후진할 때 누르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뭐 이렇게 기능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지그재그 놓고 9번에 뭐야? 이거 누빔 바느질 이런 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예, 지그재그 바느질 하고 직선 바느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전진 후진하고 요거는 윗실 아랫실을 장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제가 맞춰 드릴 때 빨간 매직으로 이렇게 예,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장력이 맞는 거니까 아래실 윗실 예, 조정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리 잘 됐네요. 다 부러져가지고 수리하는데 애먹었던 기계인데, 아, 세종시 도담동 보듬로 내일 발송이 되는 도요타 미싱의 그레이스 500이라는 기계. 예,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